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는 미국을 따라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장중에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박스권 상단에서 버티려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증시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수익률이 좋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금리 인하로 유동성, 즉 돈이 풀리면서 시장으로 유동성이 들어오고 또 상장사들의 영업이익도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는 판단 때문이죠. 이런 시장 상황에서 좀 쌀 때 모아두고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매주 월화수 출연하고 있는 이정혁 차트 매니저는요. 여러분의 투자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종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배당이 좋은 종목, 중장기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빠른 매매로 재미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 등인데요. 오늘은 어떤 공략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기대하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또 어제 비가 오고 나니까요. 오, 또 추워요. 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무리 주식으로 수익을 내서 막 재미가 있더라도 몸이 아프면, 예, 네, 아, 말짱깡이입니다. 아시겠죠? 건강 관리 정말 유의해서 신경 쓰시기를 바라고요.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올해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지금 노란톡방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어제 생방송 보신 분들요. 저녁에도 제가 생방송을 또 따로 진행을 했죠.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종목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때요? 어제도 단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종목과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종목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포인트로 힌트를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기준이 되시는 거고 그 기준을 잡아놓은 대로 매매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장기주는 장기주대로 단기 종목은 단기 종목대로 빠르게 회전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수익 내고 왔죠. 예, 블리츠웨이 오늘 또 급등이 또 나왔고요. 우리가 계속 공략하고 있었던 링크 제니시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 수익 내고 추격하셨던 분들 오늘 또 수익을 냈던 그러한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위즈익 스튜디오도 우리가 그때 당시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단에 갭이 있었죠. 그 갭 대응을 하면서 오늘도 장 초반에 조금 상승을 하다가 지금 약간 음봉으로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추가적인 대응 자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로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았던 오늘 오전 내용이에요. 해외 증시상 어떻습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와 올해의 마지막 FOMC 개최를 앞두고서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13일에서 이제 14일로 넘어가는 날이죠. 이때 발표가 예정에 되어 있는데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투자자들이 막 들뜨겠죠. 야,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파월 의장이 아마도 그러한 기대심리 너무나 들떠 있는 것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요, 여러분. 금리가 계속 인하를 해서 내년 연말에는 4%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국채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큰 변동이 없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도 원포인트 공부를 했죠. 상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환율은 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지에 대해서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을 딱 전반적으로 보면서도 여러분들의 매매, 그렇죠? 투자 포지션을 잡으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최고점 이하에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현재 금리가 좀 흘러가고 있고요. 유가는 저가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오름세로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사항이에요. 이번 주에 있는 거죠. CPI 발표와
FOMC를 주시하면서 약간은 좀 소극적인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이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이며 시장의 상승을 좀 견인을 했다. 이러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합병 이슈가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6% 이상 어제 오르면서 코스닥 시장을 이렇게 좀 견인한 모습을 보이면서 강세를 좀 보였어요. 자, 이낙연 창당 이슈 있죠, 여러분? 요거와 함께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 또 하나 있죠. 맞아요. 이정재와 정우성이 유상증자를 참여했던 와이더 플래닛이 오늘도 점상한가, 그죠? 상한가를 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테마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요, FOMC 금리 발표와 파월의 발언에 의해서 시장에는 변동성이 펼쳐질 것이다. 자, 우리 오전에 노란톡방에서요, 여러분들께 제가 요거 와이더 플래닛, 요거요, 여러분. 원포인트 제가 해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130억 정도를 유상증자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재무가요. 재무가 말짱꽝이에요. 그죠? 재무가 말짱꽝이에요. 이러한 종목은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나, 연예인들이 유상증자 받았대. 나 무조건 따라 들어가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기준가까지 얘네들이 내려와준다라고 하면 그 매매 포인트를 잡아갖고 한번 대응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에 원포인트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째려보고 계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테마주 오늘 이낙연 관련주를 가지고 왔어요. 뭐예요? 지금요. 민주당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말이야, 이렇게 뭐 탈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준석 신당에 뭐 합류를 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정치적인 얘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움직이겠죠. 그죠? 여러분, 예전에 이 정치 테마주,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사람하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그런데 저 끝에 여기에 간판이 하나가 보여요. 간판이 예를 들어 차트 매니저 회사예요. 차트 매니저예요. 차트 매니저 그날 상한가 갑니다. 아시겠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데 아니, 동기동창, 동문이래요. 근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런데 엮여가지고 가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낙연 관련주를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두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삼부 토건과 한국 선제 이 두 종목을 한번 수상한 흐름이 보이길래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부 토건이에요.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볼 때는 항상 어떻게 보시라고요? 그렇죠. 고점을 체크하시고 저점을 체크하고 현재의 고점을 체크하고 저점을 체크한 이후에 지금 현재의 주가가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라 그랬죠. 차트는 그렇게 해서 길게 보시는 거예요. 휴대폰으로만 이렇게 보시면은요, 안 보여요. 이게 고점인 건지 저점인 건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트를 길게 놓고 보시면 주가의 위치 확인했어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로 뭐 보셔야 돼요? 맞아요. 유통주식수를 확인을 하고 이 현재 자리에 나와 있는 이 거래량들의 움직임들을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유통주식수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유통주식수에 비례해서 현재 거래량이 어느 자리에서 많이 동반이 되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 앞전에서 해먹었다라고 보고요. 요 자리에서 상승이 나왔으니까 최근에 상승 나온 자리만 이렇게 보자 이거죠. 이렇게 봤더니요. 얘네들이 하단에서 계속적으로 수상한 움직임들은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빠바방 올리면서 거래량이 동반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력이에요. 모아왔겠죠. 쫙 모아온 거예요. 박 사장님 주세요. 최 사장님 주세요. 모아서 빠바바방 터뜨렸으면 고점에서 터뜨렸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여기서 터뜨렸겠습니까? 어디에서 터뜨리실래요? 그렇죠. 고점에서 터뜨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락을 하고 있다. 즉, 5,500원까지 갔던 게 지금 얼마 와 있어요? 2,500원 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지금 이 상단에 들어가 있던 분들, 자, 요 자리죠. 요러한 자리에 들어가 계셨던 분들, 더 간대, 이거 만 원 간대, 이거 난리 났대. 그래가지고 여기 막 따라 들어가신 분들, 아무런 이유 없어. 거기 왜 들어가셨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본점만 오게 해달라고 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관심을 갖겠다. 왜? 저점 관리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죠? 이평선이 어떻게 돼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막내 동생하고 넷째 동생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오전에 차트예요. 너무나 이쁘게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매매할 때 이러한 자리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상승을 하고 있을 때 꽁다리를 잡기 위해서 시장가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장이 시작할 때 시초가는 잡지만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상단을 잡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때요? 오늘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래에서 5일선, 그죠? 21선이 대기하고 있고요. 요 중요한 라인에다가 제가 이평을 다 지지와 저항선을 그어왔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입 벌리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려와. 다른 사람들은 어제 간다고 이 꽁다리에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올라라, 제발 좀 올라라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반대로? 내려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구간 내에서 우리는 한번 대응을 해보겠다. 제가 방송 마치는 대로 자리에 가서 한번 차트 딱 본 다음에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 나오면 바로 비중 관리해가지고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요, 이렇게 또 주봉으로 보니까요. 아니 여러분, 아니 너희들 이렇게 하락을 했어. 그러면요 여러분. 더 하락을 하지 왜? 야, 이왕 빼는 거 말이야. 1,000원까지 빼지 왜? 왜 이 자리에서 지금 딱 걸쳐놓고 나서 얘네들이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즉, 세력들도요. 평단이 있어요. 본인들 평단 무너지는 거 억수로 싫어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여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여기에서 다 해먹은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다 해먹었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흘러내릴 때요. 거래량들이 이렇게 나와줬어야죠. 멋모르고 들어갔던 거래량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오지가 않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무언가를 노리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 바로 3부 토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 가면 자리 확인해가지고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한국 선제가 되겠습니다. 아, 얘는요. 조금 전에는 높이 있던 종목을 봤죠. 그죠? 상대적으로 좀 높았던 종목을 봤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그래. 야, 너희들 무지하게 지겹겠구나. 공부 안 하고 들어갔던 사람들 무지하게 지겹겠구나. 그래. 야, 고점이 여기였는데 저점이 여기예요. 그죠? 저점 이후에 크게 상승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물론 차트를 이렇게 해갖고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낸 자리가 있겠지만 저렇게 상승 추세로 이렇게 고점까지 올라가 있던 적이 없었죠. 그렇다라고 하면 자 매집 기간은요 여러분 유통 주식 수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몇 개월이에요? 6개월에서 36개월까지 걸리는데 요거는 유통 주식수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121선, 241선, 481선을 보면서 우리가 장기적인 종목 흐름들을 체크를 한다 그랬죠? 지금 얘는 다른 거 볼 거 없이 그래요. 우리가 12개월만 한번 요 칸을 나눠가지고 딱 보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게 22년 11월이에요. 그죠? 23년 11월이 지났고 12월 만으로 뭐예요? 1년이 딱 돼가고 있어요. 포인트예요, 여러분. 자, 그랬는데 이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가만히 봤더니요. 얼라려? 야, 니네 갭으로 띄워놓고 나서 갭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을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위직 스튜디오도 어때요? 상단에 갭이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어머, 얘네들도 갭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꼬랑지가 달렸어요. 어머나, 야, 너희들 무언가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저점을 계속 올려주면서 상승을 시키다가 훅 한번 눌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손절 물량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들어갔던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고 있다. 김 팀장. 얼마나 지금 따라 들어왔는지 한번 눌러봐. 아, 예, 알겠습니다. 쭉 누른 거예요. 쭉 눌러. 안 나와. 어머나, 어머나. 단타쟁이들까지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물량이 없으니까 우상향으로 추세를 틀어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 저점 라인이에요. 요 라인을 아주 무섭게 한번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전형적으로 핸들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의 차트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머나 너무 고맙다. 너 이렇게 상승했으면 내가 너 아쉬웠을 건데 오늘 바로 가주지 않아서 너무너무 고마워. 저는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아침에 차트를 봅니다. 남들은 올라가 있기를 바랄 텐데 저는 좀 빠져 있기를 바래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이쁜 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요 구간이죠. 이렇게 제가 중요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지지와 저항선을 그어왔어요.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내에서 그리고 우리 공부했죠. 5일선, 그죠? 네, 이놈, 고개를 들거라. 5일선, 그죠? 5일선 상단서부터 지뢰로 따다다다다다닥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가 안 될 것 같지만 내려와서 체결되고 올라가면 바로 수익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한국선제도 그렇게 한번 우리가 대응을 해볼 건데요. 주봉이에요. 여러분, 주봉 보세요. 누구 하나 제대로 수익 내가지고 나가갖고 회식한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회식을 얘네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말인데 조만간에 회식 비용 만들려고 상승을 한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점 라인들 잘 지켜가고 있고요. 겁주는 캔들 등장했고요. 상단으로 하단으로 물량 테스트를 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선제도요 마찬가지로 방송 끝나고 제가 빠르게 가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나오면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 이낙연 그 총리를 뭐 좋아하시든 안 좋아하시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주식으로 해서 수익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함께 매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금 현재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함께 하셨던 분들 제가 올 4월서부터 톡방에는 있었고 차트 매니저만이 운영을 하는 차트 매니저의 이름을 걸고 했던 거는 11월 13일서부터 직접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자, 우리 11월 달에 누적 수익률 몇 프로예요? 570% 나왔어요. 12월 달은요. 네. 조만간에 여러분들께 그 매매 내역들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수익도 챙겨가시죠. 공부도 되죠. 얼마나 좋아하세요. 또 저녁에는 어때요? 어제 8시 반에 했죠? 저녁 8시 반에 생방송도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여러분들 수익도 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지금서부터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핫테마 시간에는 정치 테마주 확인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번 주는 또 연예인 주식들도 상당한 랠리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죠. 와이더 플래닛 이야기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종목들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 붙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요. 그래도 더 자세히 좀 분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종목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입장하는 법 두 가지 있고요. 방송 시간에만 알려드립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메시지죠. 두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도 결국에는 같은 톡방으로 유입이 되는 거니까요.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QR코드가 더 편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지금 띄워드립니다. 이 네모난 부분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7788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잘 인식이 안 된다면 문자 메시지 이용하셔도 같은 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똑같죠? 7788이고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실 때 번호는 샵 3772번입니다. 저희가 수신하는 번호가 샵 3772번이고요. 보내실 때 내용은 이정혁이라고 오늘 출연하신 차트 매니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곧바로 시청자님의 문자 메시지 함으로 링크 전송해 드리니까요. 7788 입력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단톡방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또 매일 이것저것 강의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차트 매니저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보실 계획인가요? 자, 여러분들이 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뭐 매도 타이밍을 못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요, 매도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락을 했을 때는 뭐예요? 물타기라고 하죠, 물타기. 네, 물타기. 그러면 상승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불타기라고 하죠, 불태우기. 그죠? 자,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물타기를 많이 하셨어요? 불타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불타기 많이 하고 있죠. 그죠? 파매싱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째려보세요, 째려보세요. 수익 내고 또 들어가고, 수익 내고 또 들어가고. 링크 제니시스 마찬가지죠. 위직 스튜디오 마찬가지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가 조금만 병행이 되시잖아요.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책 몇 권 읽고 유튜브 몇 개 본다라고 해갖고 실력이 다 좋아질 것 같으면요, 우리나라 투자자들 다 부자 돼 있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실질적인 실전 연습도 필요하고요.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저녁에 8시 한 반서부터 1시간 가까이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생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아주 멋진 종목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죠. 그 종목 오늘 방송 보셨던 분들은 지금 벌써 진입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이곳에서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도 좀 시청하시고요. 거기서 나오는 보너스 종목 이러한 것들도 좀 받아가시면 얼마나죠. 그리고 국제약품도 영상에서 언급드렸죠. 유유제약 1호. 그죠? 그것도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요. 어제 저녁에는 제가 하얀색 모자를 썼었나요? 제가 매일 빨간색, 하얀색, 검정색, 갈색 모자를 나눴으면서 하고 있는데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었대요. 너무 재미있었다고,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녁에요. 이렇게 종목들을 딱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매수를 했고 이 자리가 왜 수상한지, 그리고 수익 난 종목은 왜 수익이 났는지에 대해서 복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시간 되실 때 보고 계시든지,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요, 이렇게 틀어놓고 주무세요. 여러분,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죠? 아니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 실력이 이마만큼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만큼 공부를 하면은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뭐 사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 2, 30분 공부하고요. 시간 될 때마다 관심을 이 차트 보면서 또는 나름대로의 공부를 하잖아요. 3개월 정도면요, 여러분. 손실은 분명하게 줄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개월 공부했다라고 해서 내가 막 대빵이 되고 막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분명하게 나은 본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내년에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총선 4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맞죠? 빠르게 들어오셔가지고 총선 관련주, 미국 대선 관련주 이러한 것들요, 미리미리 자리 깔고 앉아 있어야 돼요. 자, 어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적금주라고 말씀드렸죠. 적금주는 뭐예요? 맞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큰 물량을 넣는 게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또는 하루하루 단위로 매일매일 내가 수익금으로 모아가는 종목. 어저께 그 종목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서부터 적금 넣는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해서 3개월만 공부해 보셔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가져다가요, 뭐 사칭할 사람이 없어서 저를 사칭하고 그래요. 예. 어디를 가도 그냥 머리 빠박이래서 티가 팍팍 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차트 매니저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괜히 막 이런 데 들어가셔갖고 상담하셔서 손해보시고 피해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데일리 TV에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는 그 톡방 외에는요, 그죠? 노란 톡방 외에는 1대1로 그 어떤 분과도, 예, 대통령이 연락 와도 저는 상담 안 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사칭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우리 거래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거래량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라. 뭐예요?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이, 그러니까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을 찾는 거예요. 주식 수량을.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냐면 이 총 주식수만 보신 거예요. 총 주식수.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총 주식수만 본 건데 여기에서 대주주 물량들 빼고 실제로 시장에서 사고 파는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수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키움증권 기준 영화나 창을 여시면요. 가운데 이렇게 주식수가 나와 있어요. 이거를 마우스로 한번 딱 클릭하면요. 유통수로 바뀌어요. 이 유통수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거래된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혼자만의 기준을 잡으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에다가 설정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자, 그러면 차트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딱깍 누르시면은요, 이런 탭이 나와요.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탭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요.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표시할 지표를 선택하세요라고 나오거든요. 유통 주식수 클릭하고 화살표 누르면 얘가 열로 쏙 들어와요. 적용 누르고 확인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에도 뭐가 생긴다? 이 유통수가 보인다. 여러분 저녁에 제가 생방송하는 것들 딱 보면요. 제가 여기에서 마우스로 그죠? 따다다닥 해갖고 거래량 얼마 터졌네요. 유통 얼마인가요? 여러분 이제 공식처럼 아마 외우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저는요, 차트에 거래량 색상을 보면요, 캔들과 동일한 색상으로 해놨어요. 전 단타를 들어갈 때도 그렇습니다. 분봉을 볼 때도 그렇고요. 일봉을 볼 때도 그렇고 주봉, 월봉, 연봉을 볼 때에도 저는 거래량과 이 거래량의 색상은 캔들과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판단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요 거래량을 더블 클릭 하시면은요. 요렇게 지표 설정 값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다른 거 건들지 마시고요. 라인 설정에 들어가셔서 라인 설정에서 비교 기준을 가격 차트와 동일하게 놔두시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캔들의 색상과 동일하게 거래량 색상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색상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매수세가 셌구나. 어제는 매도세가 셌네. 야 이렇게 팔았다고? 아니 이렇게 샀다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도요 여러분 우리 지뢰 설치를 한번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는 걸립니다. 하나는 걸려.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자, 우리 오늘 A라고 하는 종목 관심 종목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요한 자리가요. 뭐 한 5,3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딱 보는 순간에 호가가 바바바바 움직이니까 급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시장가로 확 들어간다고요. 들어가고 나서 3분 안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2% 정도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사면 맨날 빠져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분할로 지뢰 설치를 해요. 지뢰 설치. 따다다다다다 따다다 이렇게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주문을 딱 넣어놓잖아요. 그럼 주가가 안 올 것 같죠, 여러분? 와요.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노란톡방에서 매번 외우는 게 주문이 뭐예요? 남들 올라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딱 걸어놓고 야, 내려라 그러잖아요. 내려와서 체결되고 나서 올라가면 바로 수익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 매도 설정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 매도를 미리 걸어놓으시면 된다. 너무너무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데 이걸 안 하시더라고. 그냥 그 가격 내에서만 살려고. 그냥 시장가로 들어가시려고.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재미있게 하세요. 재미있게. 자 그러면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정말 어제하고 오늘이요. 너무너무너무 좋은 학습용 종목이 있었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종목. 뭐였어요? 링크 제니시스하고요. 위즈옥 스튜디오. 뭐예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 자동매도 써먹기에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수익을 낸 후에 다시 들어가고 우리 한네트도 그랬습니다. 맞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자동매도를 해놓으셨던 분들은요. 먹고 또 먹고 사골만 우려먹는 게 아니라 그랬죠.
키움증권 기준으로 영육 이사창을 여세요. 꼭 좀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거 자동매도 좀 알려주세요 이러시는데 방송에서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쉽게 설명 못해드려요. 영육이사창을 여세요. 그러면 여기에 잔고가 있어요. 잔고를 딱 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잔고가 막 나와요,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럼 여기서 일반 설정을 딱 누르시고 나서 스탑로스를 딱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잔고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감시 조건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는 이익을 실현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평당가가 쫙 잡혀요. 그러면 내가 몇 프로의 이익 실현을 할 거냐? 여기에다가 5%, 7%, 10%의 나는 이익 실현을 할 거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의 몇 프로? 50% 절반만 매도 주문을 넣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90일 동안요. 얘를 클릭을 안 하셔도요. 알아서 주가가 그 금액대 또는 그 수익률에 도달을 하면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다른 짓 하다가 딱 봤는데 매도된 거예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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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거 딱 가나 안 가나 보고 있다가 어때요? 빠졌을 때 매도된 물량 다시 재매수. 먹고 또 먹고.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래요. 어제도 이 질문이 있었어요. 아유 저희 매니저님 네. 저는 휴대폰으로만 하는데 휴대폰도 되나요? 된다니까요, 여러분.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주문 탭을 딱 들어가시면요. 주문 탭에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딱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매도 조건 추가라고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얘를 딱 클릭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잔고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몇 프로? 5, 7, 10. 보유 물량의 절반은 매도 설정을 해 놓으셔라. 그러면 며칠 동안 90일 동안 주가가 뭐 목표 주가에 도달을 하든지 목표 수익률에 도달을 하면 자동으로 매도가 주문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편해요. 운전하세요. 식사하세요.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리는데 왜 안 따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어요? 어디가 고점인지 어떻게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체크를 꼭 하시고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원하는 거 저는요. 지금도 정말 명확하게 원하는 게 있어요. 정말 예, 떡두꺼비 같은 아들. 그죠? 그리고 아주 왕성한 숫. 이렇게 좀 원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게 있으면요. 정해 놓고 나서 주식 투자를 하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우리 지금 소액자 프로젝트를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10만 원 갖고 해요. 100만 원 갖고. 아유 뭐가 어떻습니까? 만 원만 가지고 하셔도 된다니까요. 10만 원 가지고 하세요. 아유 공부하는데 누가 처음서부터 1000만 원, 5000만 원 갖고 합니까? 10만 원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5만 원 가지고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게끔 그 소액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1000만 원 미만 정도 시드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딱 설정을 해놓고 나서 함께 공부해가면서 매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곳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노란톡방에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스터디도 노란톡방에서 이번에 진행을 할 건데 얼마 전에 부산으로 좀 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셨어요. 부산, 예, 조만간에 날 잡아가지고 제가 이거 방송 보고 계실 텐데요. 예, 부산 한번 가죠, 뭐. 가갖고 우리 공부도 하고, 그죠? 이렇게 저녁도 맛있게 먹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후장서부터 저와 함께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이 추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오프라인 강의까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무료 강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에서 정보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QR코드, 문자메시지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띄워드려요. QR코드는 아래쪽에 있는 네모난 것을 찍듯이 스캔해서 인식을 잘 시키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QR코드가 잘 인식이 안 되는 분들은 문자메시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들어오실 때는 참여 코드 필요합니다. 7788 입력하셔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잠겨있는 방이고 저희 방송 시간에만 살짝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만 들어올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시 50분부터는 다시 닫히는 방이니까 얼른 입장하셔서 무료 강의에 관한 최신 정보도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내용은 이정혁 매니저님의 이름 세 글자입니다. 이정혁 보내서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잘 받으셨다면 참여 코드 7788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매매 기법들, 기법이라기보다는 좀 팁이랄까요? 배워봤습니다. 매수를 할 때는 이른바 지뢰 설치, 시장가에 들어가지 말고 지뢰 설치를 해놓고 들어가자. 그리고 매도할 때도 너무 욕심내지 말고 수익권, 목표권 오면 조금 조금씩 현금화하는 거, 이때도 자동 매도 걸어놓기 등등 여러 가지 팁을 배워봤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었다는 내올 매매 기법, 그리고 그 기법이 적용된 종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저희에게 알려주시죠. 자, 맞아요. 아들한테만 알려주려 했는데 공개하는 패턴이죠. 자, 이 내올매매. 내려올 때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 여러분, 올라갈 때 매수하니까 내려가더라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려올 때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 자, 하단에 침수 구간이 생겨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딱 매수를 했어요. 근데 화살표가 하나가 땅 떠요. 이렇게. 뭐예요? 자, 홀딩하세요. 프로그램이 알려주는 거예요. 홀딩하세요. 다 팔지 마세요. 조금 빠졌어요. 기다리세요. 홀딩하라는 신호예요. 그러면 우리는 공부한 대로 5, 7, 10%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매도 설정해놓고 나서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돼요.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했던 관련 종목들입니다. 자, KTCS도 네,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어제도 바로 상승 나왔어요. 그죠? 자, 보시면요, 여러분. 얘가 우리가 왜 들어갔어요? 고점 확인하고 저점 확인하고 했더니 동시에 물이 찬 자리를 찾는 거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한 번 찬 자리는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온다.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간다 그랬죠? 한 번 나왔던 종목은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와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찬 자리. 요 자리에서는 절대로 물이 찰 수가 없겠죠. 그죠? 밑에서 찬 거예요. 다시 매수하고 홀딩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자리였죠, 우리. 한 번 나왔던 자리는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온다.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해서 계속적으로 추격하면서 수익을 냈던 종목 KTCS가 되겠고요. 다음 파맵신이에요. 파맵신. 제가요 여러분 요날 기억나실 겁니다.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은요. 이날 요날 저녁서부터 말씀을 드려요. 장 끝나고 나서. 자 여러분 내일서부터 째려보셔야 돼요. 째려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는 수익 냈어요. 자 얘도요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왜?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따라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죠. 그죠? 한번 자리가 나온 것은 그 뒤에도 나오는데 이러한 자리들,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 진입할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파맵신이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링크 제니시스 가지고 왔어요. 네. 우리 지금 계속 수익 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확인하고 저점을 확인을 딱 했더니 어머나 뭐예요? 우리가 딱 공식처럼 나왔어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는 아직 안 나왔는데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어때요?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온다. 그래서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그죠? 매수하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지금 계속 수익권이시죠? 그죠? 그래서 링크 제니시스 들어갔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자, 뭐예요? 네, 사마페인트예요, 사마페인트. 사마페인트 마찬가지였죠. 고점 확인하고 저점 확인하고 이평선 확인하고 매직기간 확인하고. 네, 그리고 났더니 뭐예요? 얼라려? 야, 니네 딱 걸렸어. 물 딱 차는 거예요, 물. 네.
물찬 자리에서 매수, 화살표 보이니까 홀딩, 5%, 7%, 10% 나머지 물량으로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죠. 다음에 다시 한번 자리가 나올 수 있어요, 삼화페인트는. 그러면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아직까지 급격하게 상승 안 나왔으니까. 이게 여러분 내월 매매예요, 내월 매매. 마지막입니다. 위지익 스튜디오예요. 네, 제가 여러분 지금도 아마 지금 수익권이실 겁니다. 지금 들고 오늘 이렇게 은봉이 이렇게 떠 있는데요. 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목표가까지 잘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해서 따라가는데 여기에서 물이 또 찼었죠. 그래서 다시금 진입을 한 종목이 위지익 스튜디오였어요. 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혼자서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추매라고 하는 그 네 가지를 먼저 공부를 해 놓으셔야지 이 내월 매매를 적용시키실 수가 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셔서 공부하시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네, 국가고시 보는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오셔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 오늘 히든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월매매 기법으로 수익이 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에 살펴본 위지익 스튜디오는 이 이정재 씨 유상증자 때문에 핫했던 와이더 플래닛의 현재 최대 주주죠. 위지익 스튜디오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재미있는 종목들도 많이 내월매매 기법이 포착됐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더 자세한 내용, 더 많은 종목 이야기, 그리고 정보의 공유, 또 외로울 때 수다 떨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오늘 마지막으로 띄워드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오른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네모난 부분을요. 스마트폰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카메라 사진 찍듯이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노란색 링크가 영어로 나타난다면 제대로 스캔이 된 거고요. 클릭하고 입장하실 때는 7788 참여 코드 비밀번호 잘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아직도 나는 다룰 줄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377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정혁이라고 오늘 매니저 이름 적으셔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링크 직접 메시지함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참여 코드도 같이 넣어 드릴 테니까 잘 보고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만약 처음 접하신 분들이어도 내월매매가 무엇인지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래칸과 위칸에 동시에 물찼을 때는 매수, 그리고 화살표가 보이면 홀딩 잘 기억하시고요. 지금 공개될 공략주도 과연 이 사인들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자, 매니저님 오늘 히든 종목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첫 번째 종목입니다. 효성 OMB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료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지금요, 개별 장세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분명하게 어떠한 수상한 움직임들이 보이는 종목 가운데 하나라고 오늘 제가 픽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 차트를 보게 되면요, 그 안에 어떤 게 있다? 세력들의 움직임이 흔적이 남아 있다. 이미 상승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상승한 자리는 저는 안 따라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아니, 남들이 1,000원 주고 산 거 제가 왜 2,000원 주고 삽니까? 남들이 2,000원 주고 산 거 내가 왜 6,000원 주고 사요? 그죠? 자, 어떻게 되어 있다? 상승을 준비하는 종목들을 골라가면 되겠다. 굉장히 수상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꼬리가 달리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유통주식수 대비해서 굉장히 수상한 움직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구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년 10월서부터 지금까지예요. 수익을 내고 나간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어떤 세력이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해먹고요.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해먹겠습니까? 뭐예요? 매집이다. 차트 매니저한테 딱 걸렸다.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계속적으로 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상승을 주고 난 후에 어떡합니까? 다시금 눌러주고 있는데 잘 보세요. 어제 차트예요. 하단에 갭이 있어요. 갭 관리 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 제가 오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갭 관리하고 있죠.
객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 얘네들이 무언가 지금 핸들링을 시작을 했다는 얘기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뉴스로 한 번만 딱 나와준다라고 하면 거기다 코에다가 딱 걸어갖고 뿅하니 올라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략이 가능한 구간, 요 구간으로요. 요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거고요. 제가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 매수타점 나오면은 바로 언급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다 넣어 놓으시고 효성 OMB 같이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나가는 적이 없어요. 이거 다 묶어 놓고요. 그죠? 네, 나가는 적이 없습니다. 물량 테스트 한번 했죠? 하단에서 따라 들어오는 물량 테스트 한번 했고요. 요 구간에 있는 차익 실현 매물 물량 얼마나 나오는지 테스트한 흔적이에요. 수상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효성 OMB 여러분 함께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아, 우리 효성 BMB 먼저 매수 포인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소수 관련주죠. 그리고 영업이익의 증가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주봉상에서 갭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DY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 DY요 여러분. DY 이노베이트 전기차 시장 진출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트 매니저는요, 여러분, 뭘 좋아합니까? 이슈, 뉴스, 그죠?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실질적인 세력의 흔적을 믿습니다. 그래서 얘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저는 상승을 하려고 얘네들이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 준비를 해놓고 나서 이슈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흔적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DY예요. 어머나. 너무나도 수상한 흔적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니, 요거. 뭐예요, 이거? 어머나. 뭐예요? 얘네들 왜 이렇게 누르고 있을까요? 실적이 나쁘지도 않아요. 그죠? 왜 이렇게 누르고 있을까요? 거기에다가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을 주었는데 누군가는 그러겠죠. 아유, 차트 매니저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말이야. 여기에서 해먹은 거 아니야? 아니, 어떤 세력이 6,000원, 6,500원에 모아갖고 8,000원, 8,500원에 터냐고요. 그죠? 그 저기 뭐야, 임대료도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뭐예요? 매집이에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매집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상단에서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 거니까 요 구간을 우리가 확대를 한번 해서 보자고요. 이렇게 한번 해서 보시면 자, 확대한 구간이에요. 아니, 모아왔어요? 올렸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털었어요? 오케이, 그럼 나와야지. 도망 나가는 물량이 있어야죠. 없죠? 설거지 캔들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세력들이 해먹었다라고 하면 한꺼번에 빵 다 못 터뜨리기 때문에 남은 물량을 다시 회전을 시키는 걸 설거지라고 합니다. 어때요?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옳거니 니네들 이렇게 누르는 것을 보아하니 정말 저점까지 눌러놓았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너 대응을 해주겠어. 하고 나서 오늘 오전에 차트를 딱 봤어요.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따라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어제. 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구간,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요 구간 내에서 우리가 대응을 시작을 하겠다. 얼마든지요, 여러분. 느긋하게 하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조급하게 따라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얘가 상승하면요. 상승하면 그만. 아쉬움은 그만이에요. 하락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이에요. 주봉에서도 여러분 보시면요. 굉장히 수상한 흐름들. 이렇게 눌러놓았고, 자, 눌러놓았던 흔적들이 있어요. 여기 차치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부터 지금 1년 이상을 이렇게 모아온 종목입니다. 12개월 동안을 모아왔으면 이제는 무언가 한 번은 용돈 벌어야 되겠죠. 수익 내야 되겠죠. 어때요? 물량 테스트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DY 매수 포인트는요. 이낙연 관련주죠. 그리고 영업이익의 증가와 그리고 배당까지 주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저점에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면 자리에 가면요. 다시 한번 자리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두 가지 DY 그리고 효성 ONB였습니다. 목표가 그리고 매수가 등은 노란톡방에서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면 닫히는 방이니까요. 얼른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히 가세요. 네,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